반듯한 일자 헤어스타일이 상징처럼 됐어요. 네. 이 머리 때문에 별명도 다양해졌는데 엄지손가락이라는 별명. 아, 엄지손가락. 아니, 짬뽕, 짬뽕 오징어 이거야. 짬뽕 오징어? 손 짬뽕 오징어. 짬뽕 오징어. 야, 이거 진짜 닮았다. 근데 이거 뭐야? 아니, 짬뽕하기 이렇게 줘? 어어어. 어, 어. 아, 아, 대박이다. 머리도 디테일하게 해놨어. 이건 잘 났다. 자, 아, 요건 더 호불호카. 자, 아, 요건 더 호불호카. 아, 언제 손가락이야. 또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그래서. 잘 그렸어. 얘 그림 진짜 못 그려. 내가 아무리 봐도. 좀 성의 있게 그려, 나. 그렇게 해야겠죠? 어, 비와이다. 어, 비와이다.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수가 BY 별명이 엄지라는 걸 듣고 에이 무슨 사람이 엄지를 닮아 했다가 BY를 실제로 모르겠다고. 아, 그래요? 그냥 네. 엄지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어떻게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냥 닮았어요? 노래 한번 불러줘요. 엄지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되나요? 닮았어 닮았어 엄지랑. 적소에 찔렀는데 아팠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지수입니다. 아, 블랙핑크 지수. 아마 옛날에 이런 마스크들은 주로 이제 SM 쪽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약간 그래 약간 YG 분위기 아닌데. 어, YG 분위기 아닌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근데 또 SM은 약간 좀 YG 분위기를 또 차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서로 이제 뭐랄까? 아, 기획사가 예, 미스틱 분위기거든요. 미스틱이야? 왜 우리 가요 대전 하는데 다 우리 회사인 줄 알아? 그래서 물어볼게요. 로제 씨. 지선이는 너무 창의적이라 고 네. 극찬을 했어요. 네. 노래 뭐 이상 노래 지어 부르기 1인자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은 네. 다들 긴장하고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디 혼자 뒤에서 사장님, 사장님 막 이런 걸 막 만들어서 막 멋있다. 아니, 원작자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오셨군요 사장님 왜 그렇게 보세요? 이거 옛날에 우리 때 막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게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보면 뭐 할 때 옛날에 아이고 물이 넘나 목이 마른다 이런 거 막 자꾸 멜로디를 붙이세요. 자, 지수는 특기가 남의 개인기 뺏기. 그래서 멤버들 개인기를 다 뺏었다고요. 오. 네, 아, 제가 개인기가 없어서 애들이 준비해 갔길래 그거를 가져갔어요. 다. 어떤 개인기를요? 채영이가 이제 막 이렇게 입을 닫고 말을 하는 거를 개인기로. 입을 닫고? 네, 복화술인데 그거는? 한번 보여드려. 납치를 대비해서. 납치를 대비해서? 오. 그런 거 연습하고 있다고? 오, 신기하다. 자. 신기하다. 자. 어? 여기 계속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입니다. 근데 이걸 흉내 못해요. 제가 뺏었어요. 흉내 못해. 어떻게 해? 다 나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예요. 야, 그거 들기 안 돼? 나 안 돼. 안 돼. 이 친구들은 되네. 어, 돼요? 안 돼. 거의 약간 오바이트 하기 직전. 아니, 뺏기기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니, 돼? 잘 하는데? 아. 그만해. 이렇게라도 좀 가까이 가보려고. 아니 이렇게 잘하네. 눈 감으면 눈 뜨고 있는 애들이 비와이 하면 반듯한 일자 헤어스타일이 상징처럼 됐어요. 네. 이 머리 때문에 별명도 다양해졌는데 엄지손가락이라는 별명. 아, 엄지손가락. 아니, 짬뽕, 짬뽕 오징어 이거야. 짬뽕 오징어? 손 짬뽕 오징어. 야, 이거 진짜 닮았다. 근데 이거 뭐야? 아니, 짬뽕하기 이렇게 줘? 아, 대박이다. 머리도 디테일하게 해놨어. 이건 잘 났다. 자, 아, 요건 더 호불호카. 자, 아, 요건 더 호불호카. 아, 언제 손가락이야. 또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그래서. 잘 그렸어. 얘 그림 진짜 못 그려. 내가 네. 아무리 봐도. 좀 성의 있게 그려, 나. 그렇게, 그죠? 비와이다. 비와이다.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수가 BY 별명이 엄지라는 걸 듣고 에이 무슨 사람이 엄지를 닮아 했다가 BY를 실제로 몰랐다고. 그래요? 그냥 엄지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어떻게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냥 닮았어요. 닮았어요? 노래 한번 불러줘요. 엄지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되나요? 닮았어 닮았어 엄지랑. 접수에 찔렀는데 아팠네. 입덕 입덕까지 완전 잡덕이야. 이거 제가 벌써 입덕할 뻔했어. 와,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진짜. 굉장하다. 적재 적소에. 위험했어. 잘 참았어. 근데 지수 씨가 YG 연습생 시절에 YG 패밀리 콘서트장에서 SM 매니저의 캐스팅제의를 SM 얼굴이야. 캐스팅제의를 왜 YG 패밀리 콘서트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좀 다. 있네요. 제의를 받은 적이. 아, 네,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콘서트는 다 보러 가는데 네. 거기서 혹시 뭐 해볼 생각 없니? 제가 그냥 이제 비공개 연습생이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막 회사 그냥 따로 있다고만 했는데 막 아, 저희 SM이라고 이렇게 명함을 주시면서 막 그래서 제가 아, 죄송하다 했더니 아, 막 어디 회사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지 여기 근데, 근데 SM이 약간 명함을 잘 줘요. 저도 이태원 걸어가고 있을 때 아 진짜로 SM이랑 원경제 팀장 오 맞아 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매주지? 들어오세요. 제가 이태원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팔을 잡아요. 근데 혹시 딘씨 아니세요? 그래서 아, 저 딘딘입니다 하고 가는데 아 딘딘인 거 알죠? 하면서 갑자기 뭘 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SM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이적을 하려고 하나 하고 있었는데 진짜 회사 나갔죠? 아니 하루에 하루에 천장한테 무조건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명함 막걸리네. 명함 막걸리. 여러분들씨 돌리는 거 취해 있지 않았어요? 레드벨벳 홍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나중에 여기로 연락 주시면 사인 CD 보내주겠다고. 근데 아직 CD를 안 보내주셨으니까 팀장님 좀 빨리 보내주세요. 아, 지수 씨는 특이해요 정말. 구라 형이 드라마를 뭐 라마 라디오를 뭐 디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본인도 자신만의 언어 사용법이 따로 있네요. 우리 다 보면 알죠. 네. 그래요? 어떤 게 있죠? 아, 제가 말을 막 반대로 많이 해갖고 팬분들도 많이 따라하시는데 제가 맨날 막 그냥 영안 막 이러고 영안 하는 빠? 우리 블랙핑크 지수와 로제가 함께 선택한 노래 예. 들어볼까요? 뭐죠? 어떤 노래인지? 자스틴 비버 Love Yourself 비버 이것도 자,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좋아하는 노래여서요. 제가 또 기타 치면서 보여줄 수 있는 로제가 로제가 치면서 기타까지 기타랑 함께 할 수 있는 자, 들어볼까요? 네, 박수 Love Yourself 이 친구들은 참 그래요. For the times that you i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girl for goodness sake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but I ain't my mama don't like you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ed to admit that I was wrong I've been so kind
멋있어. 잘한다, 잘해. 기타도 잘 치고. 이것도 아주. 음색 너무 잘한다. 음색 너무 좋아. 아주 이게. 음색이 진짜 좋아요. 없는 음색이에요. 우리 저 지수는 아주 원샷에 아주 강하네요.